안녕하세요. 10월 2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는 성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나에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을 심판대에 세우지 마소서. 주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캄캄한 곳에 집어넣었으므로 내가 오래전에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을 잃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사모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에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갈 길을 보여주소서. 내 영혼을 주께 바칩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보호를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소서. 주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제거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1절을 보면 내 기도와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와 부르짖음은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도 내 기도보다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밤에 저희 이음마을 선생님이 문자로 "전도사님, 저희 아버지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라는 말만 문자로 오고 그 후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저희 이웃마을 단톡방에도 기도 제목을 올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새벽에 아버님이 안정이 되셨다는 연락이 왔고 주일에 선생님께 상황을 들으니 아버님이 신장이 안 좋으신데 쇼크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연락이 안 되었던 그 잠깐의 시간이 너무나 떨렸는데, 저희 선생님은 아버님이 안정이 되셨을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떨리셨을까요?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나 주위에, 아니면 가까운 가족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나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어려움을 당한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더더욱 힘든 것은 내가 도와줄 수 없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자신을 더욱 지치게 하고 기운이 빠지는 것만 같은 무기력과 슬픔을 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4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가던 중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반영되고 있으며 그의 깊은 고통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특히 시편 143편은 7대 참회시 중 하나로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그가 겪었던 심적, 영적 고통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에서 다윗이 고난 속에서 드린 간구를 소개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2절에서 주의 종을 심판대에 세우지 마소서, 주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인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아버지 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하나님의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과거 사역을 묵상했던 것처럼 저희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앞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 안에서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고통 속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망을 두었음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고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소서. 주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제거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믿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